블랙핑크 포에버 영이었습니다. 이필재님의 러브스토리였고요. 이분들은 11년 연애 끝에 결혼하셨어요. 현재 두 아이의 부모가 되셨습니다.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와. 12살 막 이때부터 막 고백해가지고 차이고 이래가지고 야. 중간에 또 대학생 때 만나가지고 11년 연애하고 벌써 서로 안지야 그럼 20년이 그냥 훌쩍 넘으신 거네. 그러니까 정말 그냥 늘 같이 한 거예요. 와, 그러니까, 대단한 진짜. 분입니다. 대단하다, 예, 진짜. 대단해요. 진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. 인정이다, 이 인정. 아이들 나중에 이걸 알게 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잖아요. 두 아이도 아마 이제 좀 컸으면은 이 네. 스토리를 다 네, 이해하고 네. 들을 수도 있겠죠. 아이들도 와. 지금 같이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. 예. 엄마 얘기야? 아빠 얘기예요. 임송이님이 다들 어린이 연기도 찰떡이네요.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. 아역부터 네, 성인까지 다 해드렸습니다. 오빠 이렇게 부끄러워해요. 부끄러워하지 마요. 아니 너무 잘해서. 재현 씨는 전체적으로 네. 지금 우리가 부끄러워.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못하니까 되게 부끄럽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6409님 문자예요. 네. 저도 6학년 때 3년간 좋아했던 애한테 발렌타인데이에 고백했습니다. 6학년 때? 네. 학 천마리와 초콜릿 준비해서 편지에 나랑 사귀려면 어디에 나와? 라고 써서 전해줬는데 제가 자신이 없어서 안 나갔어요. 어머. 중학교 올라가면서 서울로 전학 간 그 친구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. 거기에 텍스처가 또 있는데 두 분도 이렇게 어릴 때 좋아했던 친구들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? 뭐 하고 살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아니면 다른 어른이 되고 다시 본 적이 있다거나 어렵다 죄송해요. 아니 뭔 말이지? 이건 작가님이 따로 써주신 거예요. 제가 아직 라디오를 많이 해보지 않아가지고 정말 대현 씨도 우리가 창피하겠지만 우리도 당신이 창피해. 아 정말 죄송합니다. 우리도 대현 씨가 창피하다고요. 잠깐만요. 아 나 정말.